CBS의 뉴스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콘서트가 촛불혁명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해온 CBS는 앞으로도 자유와 정의, 진리 추구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 뉴스 부활 30주년 감사 콘서트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보도 기능을 상실했던 CBS의 고난과 뉴스 부활 후 30년 동안 사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울고준 목소리를 냈던 CBS의 활약상을 되돌아보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가겠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자유와 정의, 진리를 위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나 다름없는 CBS가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특권과 반칙을 없애며 화합과 소통의 새 시대를 열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콘서트에 참석해 CBS 뉴스 부활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CBS 언론인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사회 민주화를 견인했던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언론인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실 추구라는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며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이 시대 사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는다. 시민들도 CBS가 걸어온 길대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공정하게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 저희들 열심히 보고 시청하겠습니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CBS 뉴스 부활 30주년 감사 콘서트에서는 양희은과 안치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태춘 등 국민 가수들이 광화문의 가을 저녁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30년 전 시민들의 힘으로 부활한 CBS 뉴스. CBS는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대 사관으로서 변함없는 언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촛불혁명의 중심 광화문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